이낙연 국무총리가 남북 단일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 종목이 메달권 받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한다고 한 말이 또 오해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는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총리는 사흘 전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 밖에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 이 총리는 선수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의지를 불태우는 걸 말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과도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실제 분위기와 거리가 있습니다. So when rumors were going around about this happening, I didn't really believe it. And then it'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now. And yeah, I was very shocked. And 신소정 선수는 선수들이 상처를 받았고 힘도 많이 빠져 있다며 단일팀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개인적 욕망이나 팀의 희망을 넘어 큰 역사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며 성적보다는 단일팀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